아, 매워. 아우, 땀나. 아우, 올라올라. 먹어. 아니, 너무 많이 넣네. 청양고추를, 아니. 아우. 영상 끝. 아, 오늘. 안 되겠다. 여지껏 찍은 영상 버리긴 아깝고, 이거 편집 잘 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업로드 해야 되겠죠. 아깝지 않아요. 아우, 눈물 나. 안녕하십니까, 왕눈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완전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며칠 후면 한가위인데, 아무튼 풍성한 한가위 드시길 바라고, 오늘은 간단하게 집밥입니다. 집밥 다 푸성게예요. 너무 좋아요. 건강한 밥상입니다. 강된장, 된장 쪄가지고 호박잎 싸서 좀 한번 먹어보고요. 나물 종류, 참나물, 가지나물 좀 한번 하고, 아홉국도 있어요. 막걸리 한잔 하면서 밥 한 고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집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햅쌀로 빚은 밥입니다. 오늘 햇살 오랜만에, 올해는 처음 먹어봅니다. 아웃국이 있고요. 아웃국 피곤합니다. 열무김치, 가지나물, 참나물 한번 해봤고요. 된장 한번 써봤습니다. 호박잎에 싸먹으려고.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막걸리 딱 한 잔만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시죠. 살짝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참나물, 가지나물, 열무김치, 햅쌀로 빚은 밥, 아홉국. 자, 간단하게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일단 막걸리를 먼저 일단 따라 보겠습니다. 예. 일단 잠갔습니다. 잠갔어. 와우, 와우, 와우. 오, 다 됐어. 예. 너 여기 있거라. 한 잔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아우, 역시 맛있어. 어우,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맛있게 한번 묻혀봤어요. 쌉싸름한
맛과 그 참기름 넣어서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요. 햅쌀로 밥을 한번 지어봤는데, 올해 들어 처음 햅쌀 먹습니다. 역시 맛있어. 호박잎 한쌈 하겠습니다. 호박잎. 어우, 역시 별미에요, 별미. 이게. 오우. 이야. 된장도 짜지가 않습니다. 야채를 많이 넣어서 양파 뭐 이런 거, 물 나오는 그 야채 있지 않습니까? 양파 뭐 이런 걸 많이 넣어서, 많이 넣으면 아무래도 짠 게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짜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도. 아우, 고추가, 아우, 매워요. 아우. 아, 청양고추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아우, 여기저기. 아무튼, 진짜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청양고추는. 아유, 어우, 매워. 너무,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와.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맵습니다. 아우, 너무 매워. 아, 매워. 어우, 매워. 매워, 매워. 얼얼합니다, 얼얼해. 입안이.
그래도 비벼 먹습니다. 아, 훌륭, 훌륭. 여기에 가지나물을 좀 넣고, 그래도 고추는데, 그래도. 하여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무지하게. 막걸리 한잔 해야 되겠죠? 와우!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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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올라. 먹어. 자. 아. 어, 고추 빠져. 고추야 빠져라. 고추 씨도 빠져라. 아. 씨도 빠져, 그냥. 아. 일단, 막장입니다. 어, 발음도 안 나오네. 아우. 마지막 장입니다. 와우. 밥도 마지막. 아, 자, 아, 이거 남았으니까 마지막에. 아, 말이 잘 난다. 아니, 너무 많이 넣네. 청양고추를, 아니, 아우, 해도 너무 많이, 해도 너무 해. 일단,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아, 마지막까지 막걸리 한 병에 공깃밥 한 그릇 잘 먹었습니다. 영상 끝! 영상 끝! 아, 오늘 안 되겠다. 여지껏 찍은 영상 버리기는 아깝고 이거 편집 잘 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업로드 해야 되겠죠. 아깝잖아요. 매운 모습만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오늘 영상 여기서 끝. 아우 눈물 나.